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신감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데 반해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지요. 오늘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보면 좋을 영상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자신감의 원칙입니다. 자신감의 원칙. 첫째, 나는 내 인생에 확실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향한 끈기 있고 꾸준한 행동을 스스로 요구하면서 지금 당장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언젠가 외향적인 물리적 행동으로 재생산하여 점차 스스로 물리적 현실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매일 30분 동안 내가 되려 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여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분명한 심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하겠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내가 끈질기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욕구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실질적인 수단을 통해 드러나도록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매일 10분을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개발하는 데 바치겠다. 넷째, 나는 분명하게 내 인생에서 성취할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한 문장을 적어두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자신감을 개발할 때까지 절대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부와 지위도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 오래갈 수 없음을 완전하게 깨닫고 있으므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떠한 거래에도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힘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 성공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그들도 나에게 봉사하도록 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절대 나에게 성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여 증오, 시기, 질투, 이기심, 냉소주의 등을 없애도록 하겠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믿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 공식에 내 이름을 서명하고 기억하도록 하며 하루에 한 번씩 크게 복창하여 그 공식이 점차로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한 신념을 가짐으로써 자립적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공식의 배경은 누구도 아직은 설명할 수가 없었던 자연의 법칙이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과학자를 좌절시켜왔다. 심리학자들은 이 법칙에 자기 암시라고 이름을 붙였다. 오늘부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암시 어떠신가요? 성장 읽기가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